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아크웰에서 나온 저자극 클렌징 젤인데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세안을 하고 나면 건조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버블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씻어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클렌징 오일을 좀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화장을 하더라도 거품으로 하면 약간 세안도 안 되고, 이제 딱 세안하고 나서 이렇게 봐보면은 뭔가 이렇게 비비같이 다 껴있는 것처럼 막 모공 사이사이는 청소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렌징 젤이나 아니면 오일 타입 같은 경우는 그 화장품 성분들을 약간 녹여가지고 씻겨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았는데, 기존에 제가 오일 타입을 손에 물이 묻은 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좀 느끼기에 세정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요 제품 사용을 해보게 되었는데, 사실 예전에도 사용을 해본 적이 있던 제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제품이 괜찮은지도 알게 되었고, 이번에 1+1으로 이벤트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딱 쟁여놓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구매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꼭 사시는 걸 추천을 하고, 일반 폼클렌징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세안 후에 당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의 장점과 일반 클렌징 폼의 단점을 전부 다 극복해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오랜만에 폼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얼굴을 빡빡 문질러야 되는 클렌징 용품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아, 확실히 젤 클렌저로 사용을 했을 때가 훨씬 자극이 적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현재 메이크업을 지울 때 사용을 해볼 건데, 보통 사용을 할 때 얼굴을 씻고 물을 묻히고 이 제품을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클렌징 젤 같은 경우는 얼굴에 따로 물을 묻히지 않고 그냥 마른 얼굴에 바로 도포를 할 때 롤링을 하면 그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벗겨진다고 해요. 그리고 2차 세안도 이 제품으로 똑같이 사용을 해주더라도 자극이 없을 만큼 정말 저자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간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하듯이 롤링을 하면서 코 부분이나 턱 라인 쪽을 많이 쓸어주면은 나중에 딱 세안 끝나고 나서 닦았었을 때 그 부분이 매끈매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세안하고 났었을 때 얼마나 촉촉한지, 그리고 자극이 얼마나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을 써볼 건데 마른 얼굴에 써야 돼서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덜어내주고, 그래서 메이크업이 이제 녹았으니까 세안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굴을 씻어줬는데 잘 보시면 잔여물들도 하나도 안 남아있고, 딱 지금 얼굴 물 묻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내가 좀 덜 지워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2차 세안까지 해주시면 돼요.